지난 4월 23일 새벽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국도변에 위치한 한 식당. 컨테이너 박스에 지은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안에 아줌마 혼자 있어요. 문제의 건물은 60대 여성이 식당 겸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 주인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불길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화염에 휩싸인 건물은 이미 벽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상태였고 출입문까지 잠겨 있어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또 한 번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진화의 박차를 가하는 소방대원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 분의 사투 끝에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자 구조대가 급히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열기와 검은 연기를 헤치며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대원들.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다행히 이날의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